잔잔 예진의 에티튜드. 아쉬웠던 점이 솔직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. 뭐 없다, 뭐 이런 식. 좋은 점은 그래도 뭐 어떤 부분 재밌었다라고 써주셨는데, 이런 걸좀 솔직한 의견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. 그런 의견을 들으려면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적은 인원으로 할수 있는 거는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도 괜찮아요. 강사님이 좀 허심탄회하게. 제가 이런 앞으로 이런 컨텐츠를 좀더 확장하고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, 우리 누구누구님께서 이 강의를 들으셨는데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진짜 좀 허심탄회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면서, 사실 그렇게 소수 인원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이 정말 강사님의 팬으로서 얘기를 해주시는 피드백들도 있을 거예요. 그러면 그런 거를 또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해도 좋고. 그리고 그 사람들의 피드백 플러스 셀프로도 모니터링을 반드시 해야 돼요. 강사님의 강의를 반드시 촬영을 하거나 또 영상을 찍어서 모니터링을 또 해야 되고,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강사님 스스로가 수강생의 입장에서도 계속 들어보시는 게 필요해요. 강의하실 때마다 뭐 초반에는 계속 찍으셨어요? 돌려서 그쵸. 보시고. 저는 찍고, 그리고 유튜브 자체가 저는 늘 강의라고 생각했어요. 유튜브 촬영 자체가.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는 하나하나 올리는 영상들이 내가 하고 있는 미니 특강이다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, 그거 하면서 편집도 제가 직접 다 했으니까, 아, 내가 말을 할 때요, 이런 게 있구나. 이런 습관부터, 아, 내가 불필요한 이런 말들을 하고 있구나. 또 하면서 그걸 영상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내 커리큘럼이 정리가 많이 되거든요. 그런 과정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느새 그걸 통해서 나의 어떤 컨텐츠가 좀 완성이 되고, 그걸 통해서 클래스가 완성이 되고, 그걸 통해서 책이 완성이 되고, 사실 그렇게 됐거든요. 그래서 강사님들이라면 반드시 그런 모니터링이 필요하고, 제일 좋은 건 사실 어떤 전문가에 의해서 피드백을 받는 것도 좋아요. 왜냐면 수강생들은 허심탄회하게 설문조사에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. 무기명이어도. 그럴 때는 그냥 정말 다른 이제 전문가들이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 강사님의 것을 집중해서 피드백을 줄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갖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,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, 그런. 그럼 에듀너스에서는 이 강의 딜리버리 하는 스킬을 알려주고 피드백도 주고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? 맞아요. 네. 제가 하는 강의는 대부분 이제 강사들을 위한 강의다 보니까 강사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한 강의. 두 번째는 현직 강사들이 좀더 강의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. 그 스킬 같은 거, 딜리버리. 그리고 세 번째는 강사 독립스쿨이라 그래서 강사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떤 영업적인 거나 마인드적인 거나 그런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그런 강의. 그리고 1대1로 강의를 진단해드리는 그런 상품도 있긴 해요. 그 사람의 강의를 제가 아예 수강생으로 들어보는 그 시간을 아예 제가 참여를 한다거나, 아니면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직접 강의를 해달라고 하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피드백을 드리는 그런 과정도 있고. 제일 좋은 거는 강사님이 강의할 때 제가 그냥 실제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. 네, 왜냐면 이렇게 1대1로 하게 되면 조금 더 부담을 많이 느끼셔가지고, 실제 강사님이 어떤 강의를 한다, 그럼 그 강의 일자에 가능하면 참석을 해가지고 피드백을 드리고, 수강생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, 강의자료는 이렇게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하면서 그런 피드백과 코칭을 받는 프로그램도 아예 그 처음부터 커리큘럼 짜는 것부터 그 초보의 경우에는 이렇게 도움 주시기도 하고요. 그런 교육도 있고요. 네, 그런 교육도 있어요. 아예 초보 강사, 완전 초보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커리큘럼을 짜고 뭐 강의 자료 만들고, 사실 그런 거를 막막해 하시잖아요. 그래서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아니면 또는 뭐 사내에 강사로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. 사내 강사라 그래서. 그런 사내 강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그걸 하실 수 있는 취업 대비반이라 그래서 뭐 그런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까지 도와드리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.